기분 좋네요. 네,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래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민트예요. 어, 금방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4월 1일부터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혹시 유튜브에 제가 궁금하시면 민들레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일 맨 위에 민들레 효능이 먼저 나올 거예요. 걔는 패스하시고 이제 그럼 두 번째 민들레를 좋게 먹는 방법 두 번째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것이 3년 동안 이제 저기 검사를 하다 보면 방댕이 언니도 나올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방댕이 언니 노래하실 때 옆에서 궁딱궁딱 장구 치던 못생기고 뚱뚱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데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로 이제 인사 드릴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예. 쑥스럽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예. 이렇게 언니 하시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런 또, 요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또 좀 약간 떨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 좋아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이 좋아라! 하면 크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 그 엿을 하나씩 팔아주자. 왜냐면 저도 언니한테 뭔 도움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혹시 되게 드시고 싶으신 분 그렇죠? 지금은 안 계시죠? 혹시 그럼 제가 노래하면 여기 우리 여기 언니 오빠한테 돌면 그냥 하나씩만 사주세요. 돈 3,000원씩 주지 말고 2,500원씩만 주세요. 예, 그래. 아이 좋아를 한번 가봅시다. 차려 경례 갑시다. 박수 8시만 팔아주세요. 민들레를 봐서라도 좋다.
앵커? 안 돼야. 나 계약 시간 끝났어요. 한 번만 더 해. 그럴까요, 언니? 네, 한 번만 더 해라. 그래도 앵콜이 나는데 그냥 가면 쓰간디. 그죠? 그럼. 근데 혹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죠? 혹시, 근데 혹시, 저기, 제가 앵콜 할 만큼 옷은 많이 다 팔아주셨나요? 괜찮아. 돈이 내가 많잖니. 괜찮아. 안 팔려도 괜찮아. 아니, 안 팔리면 그냥 집구석 가서 우리 밥 대신 저거 먹으면 돼요. 삼각관계 괜찮으시겠어요? 아, 우리 엄마들 삼각관계 좋아하셔? 여기 수원부 엄마들 삼각관계 좋아한대요, 언니. 괜찮네. 그래요, 그러면 삼각관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료 경례! 박수! 여기 우리 엄마들 많이 쳐주시네. 우리 민들레가 앞으로 이제 이제 무대에서 활동할 때 우리 땅바닥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가 또 이제 급수가 틀린 거.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여기 문화 아 쪽팔려 나 이렇게 하고 자 어쨌든 우리 민들레 앞으로 자 방송이 많이 나오고 이제 무대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랑 필요하지요. 자 앞으로 정말 자 헌 국민 온 국민 사랑 속에 정말 이렇게 장윤처럼 멋있게
예쁘게 뜨는 그런 가수들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가수 네. 민들레였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수강 우리 민들레한테 다시 한번 박수.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따고참! 가보겠습니다. 자! 저 민들레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